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제가 쓴 책 왜 윤석열인가도 구매해 주십시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매해 주셔서 1등 만들어 주십시오. 돌풍을 일으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떠평은요, 제목이 오비일학인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죠. 백봉이란 분이 필명으로 글을 써주셨는데, 이분이 가끔 이런 그 운율에 맞춰서 재미있게 글을 써주시는 분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안 되는 집, 더불민주, 자중지랑 탈당법물, 양산, 울산, 찍고 광주, 목회자들 300여 명, 독고영재 시동거로 전국문화예술인사, 6천 명이 윤석열을 지지선언하였구나. 안 되는 집 만사불통 접신물에 빠져 죽고 뒤로 잡고 넘어져도 코 깬다고 하더니만 제명캠프 조동연의 스캔들 뻥 터지더니 급한왕의 제명개뿔 부창부수 끝났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숨쉬는 거 빼놓고는 모두가 다 거짓말뻥. 종교사기 까멜레온 막말대가 형수욕설. 깨어나라 아차하면 나라거들 다 죽는다. 대선유례 후보 중에 죄명같은 괴물 봤나. 허장성세 허풍쟁이 아님 말고 말성찬해. 국민현혹 제명교주 인간말종 정과사범 국민주권 내 한표로 이재명을 심판하자. 이렇게 운율어린 글을 오비라고 제목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지금 독거영재뿐이나 문화예술 5천 몇백 명이 지선언했고요. 저희 이봉규 TV에서도 인터뷰했지만 테너들도 10명이 지지선언, 윤석열 지지선언하고요. 정교모 6천 명의 그 교수 모임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글이 그 자서부터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대학생들도 달라진 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도 이제 역시 그래도 그 고정 지지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정 지지층이 굉장히 짜그러졌는데도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비까비까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쬐끔. 그거는 저는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대부분 지금 문재인 정권의 70몇 군데가 우죽순처럼 난립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관변 여론조사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지금 쏟아내는 거는 믿을 게 못 된다. 이 여론조사만으로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단일화만 되면은 이제 뭐 손쉽게 윤석열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단일화도 던졌죠. 안철수가 던져서 이제 뭐 여론조사로 가자. 그리고 공동정부는 자기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러닝메이트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오늘 아마 결판이 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녹화 중인데 이게 나갔을 때는 단일화가 합의 뭐 여론조사 며칠 날 돌려서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 녹화 중인 상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좀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인 벌써 태클을 계속 걸고 무슨 손바닥에 손오공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조롱하듯이 역시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아니라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안철수가 뭐 지금 이제 단일화 이렇게 나온 것은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쿨하게 빨리 받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안 받으면 안철수는 공을 던졌기 때문에 욕을 덜 먹습니다. 이제 안 받으면 국민의힘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 절실하잖아요. 단일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일화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하라 이건데, 단일화를 안철수는 던졌는데 윤석열 측에서 뭐 계산하느라 뭐 단판 짓자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지면은 이게 오히려 국민의 욕을 먹을 거는 윤석열이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쿨하게 안 받으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쿨하게 받을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이 저렇게 찍고 까불고, 왜냐하면 자기 권력이 없어지니까 그 힘을 안철수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뭐 주변의 그 국민의힘의 핵심들은 이제 자기
그 밥그릇을 빼앗길 거니까 이제 반대들을 하겠죠. 근데 그걸 물리치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잘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분이 써주신 대로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알고 전문가들이고 예술인들이고 다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 태어나서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데 단일화 안 해서 부정선거로 진다. 그거면 이재명 이를 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라를 포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야당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새로운 야당 세력이 돌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완전히 식물 정당, 죽은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 머뭇거리고 부정선거에서 지면은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은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쿨하게 받아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후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서 나라 살려야 된다. 이게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단일화 쿨하게 받는 거를 넘어서서 부정선거까지 못하게 압박을 해야 돼요. 부정선거 하면 큰일 난다. 왜 재검표에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대법원에서 결론을 못 내리느냐. 결론 내려라 하고 언론사들은 왜 취재 안 하느냐. 이런 정도의 압박을 해야 부정선거를 못 씁니다. 그리고 쓱 칭찬 같은 거 해줄 수도 있죠. 선관위 2천 몇백 명 여러분들 애국자 아닙니까? 이번에 공정한 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쓱 지켜 세우면서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은 목숨 걸고 싸우겠다. 가만 안 두겠다. 법대로 처단하겠다.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쫀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선거 참관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매 눈으로 감시하겠다. 그리고 국민혁명당에서도 선거 투개표 아주 철저히 감시하는 그 병력을 모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 그거를 또 지금 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아마 감시는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감시 가지고 안 되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감시 가지고도 컴퓨터로 서버 소스 코드 열어서 뭐 이쪽에 다섯 장 중에서 한 장이 이쪽으로 가게끔 뭐 저 컴퓨터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감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압박 이상하게 나오면은 투쟁하겠다. 법으로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부정부서 쓸래다가 못 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승리로 가야 되는데 간단해요. 쿨하게 단일화 안철수가 던졌으니까 안 던졌으면 골치 아픈데 던졌잖아요. 아예 계산하지 맙시다. 딱 받고 둘이 힘을 합쳐서 압도적인 승리 가는데 부정선거 말만 하면 그냥 게임 끝. 아마 제가 그렇게만 된다면 정동영이가 그때 제일 압도적으로 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거 이상의 기록 깰 수 있습니다. 정동영이 그때 700만 표인가 졌어요. 500만 표인가 700만 표 졌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그거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 플러스 안철수죠. 단일화 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없애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네. 갈 수 있어요. 간단한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채워져요. 근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고 자 안철수가 누르면 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거 야 이거는 뭐 경쟁력을 해야 돼. 적합도 해야 돼. 이거 아주 자꾸 신강해. 그냥 쿨하게 안철수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자 2등한 사람은 어떻게 해줄 거냐. 아, 여론조사에서 2등한 사람은 어떻게 해줄 거냐. 그것만 화끈하게 결정해 주면 돼. 아유 다 준다 그래. 그냥 책임 총리도 주고 뭐 다. 정권교체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여론조사로 하겠다는데. 그 더 이상 크게 욕심 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론조사 하겠다. 그다음에 런닝메이트로 가겠다. 아 그거 못 들어줘? 그거 못 들어주면서 무슨 통합에 정권 교체를 한다는 거야. 그걸 들어줘도 그래도 또 정권 잡으면 뭐 내가 더 먹을래, 네가 더 먹을래 또 말이 많을 텐데 이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것도 통 크게 못 받으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너들 얌체냐? 100% 다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요. 국민들은 뭐 우린 세금 내지 우리가 먹는 게 뭐 있어요? 아, 우리가 정권 교체하면 편안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겠다는 욕심밖에 더 있습니까? 아, 저도 그래요. 제가 무슨 한 자리 바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자리를 바래요? 국민들은 그리고 세금만 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응원하는데, 너들은 너들끼리 뭐 나눠 먹기 하면서 뭐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누구 마음대로 니들이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 준서가 누구 마음대로 네가 더 먹으려고 그래? 국민이 너한테 무슨 힘을 줬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절체절명은 단일화해서 전공교체예요. 까불지들 말해요. 뭐 손바닥에 저 손오공 놓고 조롱을 하는데 이준석이가 야 국민들 손바닥에 이준석 쥐어봤자 너 손바닥 아니야. 손바닥에서 그냥 팔이 잡듯이 그냥 쳐서 뺨 따고 그냥 땅바닥 치면 넌 그냥 뒤져. 그러니까 객소리 하지 말고 이거 욕심 부리는 거예요. 빨리 윤석열 후보가 그 쳐내야 됩니다. 쳐내는 거 간단해요. 뭐 나가라고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 그 단일화자는 하기로 했으니까 쪼잔하게 굴지 말고 통 크게 갑시다. 안철수 안 그대로 받으세요. 그 이거 안 받는 사람 공신호공신장 되는 사람은 정권교체 안 하겠다는 사람으로 내가 보겠어요. 그럼 정권교체 안 해도 좋다는 겁니까? 정권교체 안 하고 당신들의 알량한 야당 권력을 가지고 계속 가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원성 못 들어요? 당신들을 위한 정치하는 겁니까? 나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까? 아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깩소리 못하게 잠재우시고 아 안철수하고 저는 단일화 갑니다. 정권교체 갑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정권교체 적으로 보고 정권교체 하기 싫은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잭소리야. 악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준석 같은 놈들 그런 식으로 확 잠재우고 그리고선 그러면 자 단일화 여론조사 돌리면 아무리 역선택이 들어와도 윤석열이 이겨요. 이긴 다음에 안철수 힘을 보장해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철수의 힘이 커지면 이준석 힘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준석을 제거할 수도 있고 유승민도 같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계 개편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단일화에 성공해. 골치 아픈 이준석, 유승민 이런 거 떨거지들 떨거내야 되는데 안철수의 차도살인으로 떨겨내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예요. 꿩 먹고 아니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계산하고 이준석 이런 프레임에 말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 속고 발 디고 국 쏟아서 아까운데 발까지 디어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갑시다. 에이, 갈 걸로 봐요.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갑니다. 왜 윤석열인가 제가 책 썼죠? 그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갑니다. 그 책도 좀 돌풍 좀 일으켜주세요. 의리구매. 아자. 자, 윤석열 돌풍으로 단일화 쫙. 그 다음에 쭉 갑시다.